많은 분들이 사쿠라 선수의 지금 목 상태를 궁금해하세요. 아, 네네. 지금 부상 정도와 지금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6월 10일에 스파링을 하다가 목을 다쳤어요. 이제 그 최순태 선수, 그 선봉철 최순태 선수. 자, 저 죄송해요. 네, 그 선수랑 그러지 마세요. 그 선수랑 그 저희 재현이 형, 그 최재현 선수 어떻게 또 두 번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그렇게 스파링을 하다가 이제 큰 사람들이랑 스파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근데 큰 사람들이랑 할 땐 넘기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클을 엄청 많이 쳤는데 막 그게 욕심이었던 거죠. 차라리 그때 목이 확 다치고 목이 이렇게 돌아가질 않았어요. 다음날 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그게 10일이 월요일이었는데 17일에 그 블랙컴뱃 쪽에서 촬영하는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목 부상 때문에 운동하는 거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 근데 어차피 병신인데도 그냥 살만 빼서 싸우겠다 했어요. 거기다가 최순태랑 스파링 하다가 저 또 그래도 그 촬영하는 거에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재발 한 대 이렇게 딱 맞았는데 그 바로 그냥 몸이 다시 굳어버려. 목이 그냥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찍고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목디스크 때문에 목디스크 증상이 나타나서 시술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또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던 치료가 다 끝나고 천천히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데뷔하자마자 4연패를 하셨어요, 내리. 네. 뭐 물론 뭐 개인적으로 또 피트니스를 오시겠지만 아. 그 이후에 2연승을 하셨어요. 아, 네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기분 죽여줬죠, 진짜. 뭐, 그 경기 연 끝나고 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쟤는 그냥 돌았다. 근데 또, 그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격투기. 저는 또, 원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막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이런 거에서 아예 벗어났어요, 저는. 앞으로 연승을 이어나가야죠. 또 이게 이겨보니까 또 이 맛을 한동안, 오랫동안 잊고 살았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직업이 이렇게 업다운이 많은 직업이잖아요. 맞아.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그런 표현도 하는데 네. 평상심을 좀 잘 그래도 유지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합 들어갈 때나 그럴 때 보면은 네. 뭐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100% 노력. 이제 이거는 이제 네. 복귀하고 나서부터 네. 이게 좀 그 다음 질문이랑 좀 연관이 돼 있긴 한데요. 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이건 쇼비즈니스다 막 이런 거를 생각해서 제가 아닌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엄청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연패할 때는. 네. 그러다 이제 맥그리거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맥그리거 신드롬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전 너무 싫거든요, 솔직히. 누구를 막 따라하고 내가 아닌 내 모습 이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한테 좀 집중하자 이랬던 게 좀 평상심을 찾고 뭐 시합에 임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막 뭐 어쩌라고 그냥 한 달에 깨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다음에 내리졌죠. 성적으로만 봐도 극적인 반전이에요. 근데 경기력 이제 그런 마음적인 거 말고 네. 실제 경기력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내면적인 거 빼고 네네.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조금 더 그 본능을 가라앉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략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행해보고 네, 그런 거 사실 그 복귀해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에 처음 와서 그 첫 경기를 졌거든요. 그때부터 그때도 사실 뭐 그냥 하던 거 보여주면 되겠다. 왜냐면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한 6, 7개월 만에 그냥 시합 나간 거거든요. 살만 빼고. 그래서 그렇게 지고 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전략적으로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도 저도 내리 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저 스스로 있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전략을 세운다거나 그걸 이행한다거나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사쿠라 선수 입에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좀 신기합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사쿠라 선수를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봤고 네. 같이 훈련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때도 사실은 타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훌륭했어요. 빠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게 비속어긴 한데 저희들 사이에서는 펀치력이라고 하죠. 펀치력.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게 타고나는 부분인 것 같은지 아니면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지. 분명히 그 빠따가 좋다기보다는 저는 그 맞추는 타이밍을 많이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막 수많은 상황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걸 우겨 넣는 법을 한 거지 막 순전히 제 빠따가 좋다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그냥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말만 들으니까 아, 내 주먹이 진짜 뭐가 그건가? 아니 나는 내 기술로 맞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맞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거 뭐 반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타고난 거 반, 노력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플링 실력도 저는 상당하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뭐 이렇게 정석적인 그래플링 구사하지 않지만 저 극단적 토니 버거슨식 그래플링이죠. 예전부터 보면은 제가 아니 극단 제가 뭐든지 다 극단적이에요. 그래플링 능력도 상당하신데 제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근데 케이지 딱 문만 닫히면은 킥도 안 써요. 킥도 안 쓰고 그냥 두 종만 주먹만 들고 이렇게 싸우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네. 저도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훈련을 할 때 뭐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김영광 감독님 밑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고 이재성 감독님 밑에서도 훈련했었잖아요. 네. 두 분이 되게 그래플러시잖아요. 현역 선수 시절에. 그렇죠. 라는 선수 자체 원래 제가 훈련할 때 그래플링, 레슬링 이런 거에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 시간 타격 훈련보다 훨씬 더 거기에 시간을 투자 많이 하고. 근데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생각해서 저는 격투기 입문이 이중 격투기로 입문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중 격투기 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종합적인 선수들, 무패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안 좋아해요. 네, 저는 결점이 없는 사람을 남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만든. 예. 저는 하나가 도드라지는 사람. 아.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게 뇌를 잠식해버린 게 아닌가. 근데 현대 MMA 트렌드는 안 맞죠. 저도 아는데 뭐 욕 먹어야죠 그냥. 그래도 제가 하는 이 스타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인정해주지 않을까.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종의 맛은 누가 그 결점 제발 아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아 제발 저렇게 하지 말지 하면서 이기는 그런 거 저는 그런 사람인 걸로 네 그래서 그냥 주먹에 불 붙으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합 하는데 아, 바뀌어야 돼요 이제 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비를 더 하고 또 연승을 이어 나가야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심장을 뛰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죠. 그 가슴 뛰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물론 그리고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챔피언 하고 싶어요. 챔피언. 어느 단체든 지금 뛰고 있는 단체에서 챔피언 하고 싶고 네, 다른 단체에서 챔피언 하고 좀 높이 올라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은 하고 싶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 7월에 그 블랙컴뱃 넘버링 그 시합을 못 나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사실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또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여서 내 욕심 때문에 그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그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했고 또 문기범 선수 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대신 시합 뛰어준 조영준 선수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를 기다려주신 팬, 블랙컴뱃 팬분들, 뭐 제 팬이 아니더라도 시합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 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앞으로 더 그 나은 모습으로 복귀할 테니까 많은 기대, 어떤 관심이든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 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서비 때도 타격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엄청나게 안 들었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김승현, 황도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죠. 말 잘 안 들었죠, 저희. 하는 거 반대로 했잖아요, 사실. 시합만 해도 하라는 거 반대로 했으니까. 네. 그 세 명이 같은 과라는 거죠, 지금? 한 명 더 있는데 말씀하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 제가 근데 좀 막는데 어떻게 이 함부로 형들 얘기를 상관없어요. 사비 씨 병욱이 형 병욱이 형 왜 빼나 했어요 저는.